특허청에 따르면 화상 디자인 전체 출원 건수는 올해 9월까지 1,800여 건으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에 기록한 1,100여 건을 초과했습니다. 특히 지난해에는 1,7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123%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최근 폭발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품목별로 보면 모니터와 TV, 내비게이션 등의 음성 영상기기류가 5,00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, 휴대용 단말기류와 핸드폰 등 통신기계류 순이었습니다.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산업재산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개인 출원인도 화상 디자인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